와 알팔! 여러분들 드디어 GTA5의 알팔이 등장했습니다. 방금 뭐지? 뭐야 오늘 핑 왜 이러죠? 여러분들이 텔포라는데? 아 그 와중에 이분 상징 뭐죠? 아니 이 캐릭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제가 여기다가 정착 폭탄을 붙여드리겠습니다. 선물이다. 자 선물입니다 이거. 인터넷 레전드리 모터 스포츠 이쪽에 보시면 2인승에 512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저렴해요. 167만 5천 달러 예간 200만 달러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재원이 정말로 훌륭해요. 최고속도 가속력 굿 게다가 마철력은 최대치. 흰색으로 중력클릭.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거? 서버 불안정의 이유는 1번 사람이 많이 들어와서, 2번 락스타가 또 뭘 건드림. 서버에 커피를 쏟았어요. 여러분들 제 차량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우디 R8 512F. 디자인 진짜 이뻐요. 자세한 리뷰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했었거든요. 위쪽에 링크로 남겨놓을게요. 배경 한 번만 듣고. 아 이거죠? 나갑시다. 여러분들 R8 같은 경우는 와이드바디 버전으로 개조가 가능하거든요. 이쪽에 보시면 베니즈 카센터가 있는데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에 들어갔으면 와이드바디로 개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아직 안 열어줘요. 그렇다면 억지로 열어봅시다. 여기 문빈 커스텀을 이용해서 문을 열어주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와이드바디로 만들어봅시다. 여기다가 놓으시고 내려오시고 지금 일단 무기를 들어야 돼. 가만있어봐. 무기를 들고 야 아저씨다 됐어요. 여기 카센터 아저씨를 죽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망치를 들고서 펜더를 두들겨줍니다. 이렇게. 아 여기는 유리창이죠? 여기 말고 꽝꽝 꽝꽝. 자 한 곳만 때리는 것보다 골고루 이렇게. 자 그리고 엔진도 바꿔줄 건데 여기다가 첨가제를 넣어드릴게요. 하나 둘 넷 엔진오일. 아 왜 이렇게 경찰이 오는 거야 이 나쁜 사람들 같으려고. 보시면은 와이드바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는 없고요. 와이드바디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내고 들어볼게요. 화면 전화 발사 빵이야. 여러분들 뒤쪽에 이거 가벼운 스포일러. 아 멋있어요. 이제 레이스를 즐길 건데 그러려면 개조를 해야겠죠? 네그도 풀업. 아니 오늘따라 서버 왜 이러죠? 개조가 안 되는데? 브레이크 풀업. 정말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편집이 돼서 나갈 거예요. 다음에 앞범퍼는 포지드 슈퍼 스플리터. 그리고 뒷범퍼는 카본 포커스 GT 스펙. 엔진 풀업.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크롬 스트리트 머플러. 다음에 그릴 포지드 수직 129. 그리고 후드는 R스펙 후드. 경적, 스킵,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뒤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러. 다음에 상징 스킵. 다음에 미러는 포지드 카본 미러.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그레이스 레드. 펄광택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 색상은 카본 블랙. 드림 색상은 블리치 브라운. 지붕 루프 핀 같은 경우는 포지드 레이스 핀. 그리고 리치 라인 루프 골라드리고요. 사이드 패널은 또 뭐야 이거. 카본 패널. 그리고 스커트는 메미트 거. 그리고 스포일러 스킵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검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이제 드래그 레이스를 해볼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핑이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 멤버라 보시면 딘카제스터 클래식 페가시 이그너스 버팔로 STX 드루페이드 트랙스 브라보더 건틀렛 델파이어 오베 9F 카브리오 프렌시페 디베스트레이트 출발 스타트 가자 와 디베스트레이트 진짜 빠르네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도 이그너스를 이기는 모습, 부가티를 이기는 모습. 1등은 디베스테이트 그리고 2등 같은 경우는 아우디 R8. 여러분들 이번에는 모든 기술 허용. 509F가 무엇을 준비했다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앞바퀴를 터트린 다음에 속도 버그를 쓰신다고요? 어? 출발 오마이갓 스타트. R8 뭐야 아직 안 나오는데? 가자 디베스테이트 역시나 1등이죠 그리고 2등은 트루페드 트렉스. 하지만 제가 따라가면 저 뭐야 미사일 같은데? 오마이갓 509F 509F 뭐야 이거. 이번엔 제가 옆자리 한번 타볼게요. 출발 앞바퀴가 지금 멈춰있는 것 같은데? 오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계기판이 이게 몇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이! 여러분들 510F도 버그가 되는지 볼게요. 먼저 앞 타이어를 터트린다. 아 방탄인데? 타이어는 일반 타이어로. 그리고 도색을 바꿀 거예요. 흰색이 더 이뻐요. 아이스 화이트. 먼저 앞 타이어 터트려 빵이야. 그리고 옆에도 터트려. 앞 타이어 두 개 터트렸고요. 여기를 한 바퀴 돌게요. 타이어가 떨어질 때까지. 하나 떨어졌죠? 양쪽에 이제 휠만 남은 거 확인했으면은 기어가 1단에서 2단 넘어오기 직전에 WS를 동시에 누른다. 그리고 끝까지 누르고 있어야 돼. 알핀 게이지가 빨간색 치기 직전에 지금 된 건가 지금? 어? 어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엄청 빠른 거 맞죠? 출발 지금이야 가자 와 저 차 지금 엄청 빨라지는데? 제가 운전석을 기아리엄한테 한번 맡겨볼게요. 자 여러분들 10F는 속도 버그가 안 돼요. 이번에는 스턴트 레이스 한번 들어갈 거예요. 저한테 배팅을 $1000 플레이 준비. 기랄님한테 배팅을 $1000. 이님한테 배팅을 $1000. 출발 스타트. 오 빠르죠? 여기 찍고 한 바퀴 턴.
부스트 밟고 위로 돌아요. 이렇게 위로 돌아서 내려오시고 뭐야? 지금 뭐야? 아니 맵 이거 뭐야? 지금 속도가 K판을 뚫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점프하시고 올라오시고 내려오시고 가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위쪽 부스터 하시고 날아오시고 뒤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나이스.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자, 1등은 이님. 잠시만요, 여기 재밌는 게 있네요. 오오 좋다, 됐다. 이제부터 제가 차를 갈아볼게요. 과연 들어간다. 갈리자 과연 가자. 사람 살려. 한 번 더 갈갈이 스타트. 제가 이제부터 속도를 맞춰서 여기 옆으로 지나갈 거예요. 자, 옆으로 속도를 맞춰서 지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가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성공. 페가시 이그나스 날샷 성공. 이그나스 성공. 자,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